짠. 맛있겠죠? 힘이 나는 단호박찜. 안녕하세요.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그 찜기를 이용해서 이 단호박을 찌도록 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 단호박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거를 렌즈에 돌려줍니다. 2분에서 3분. 이거를 이제 다듬는 동안에 찜기에 물 넣고 네, 물을 끓여줍니다. 아, 여기 이렇게 생긴 건 사면 안 되나 봐요. 이렇게 생긴 건 사면 안 된다. 예쁘죠? 제 채널 와주셔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칼질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 저도 이걸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저쪽에서는 물이 끓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자르는 데로 넣으면 됩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껍질 안 벗긴 거.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좋고 또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좋습니다.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네, 단호박 완전 좋아하는 메뉴. 호박 단호박 부자입니다. 너무 예쁘죠? 이제 지금 단호박 냄새가 나거든요. 솔솔 달달한 냄새가. 오, 잘 익은 것 같아. 오, 나이스. 이거는 익었는데 저는 가끔 좀 약간 씹는 맛이 있는 식감이 좋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미리 꺼내 넣을게요. 저는 여기를 그냥 깎아서 먹거든요. 먼저 껍질을 벗기는 거랑 이렇게 쪄서 벗기는 거랑 이제 여기도 쉽기는 한데 손에 막 묻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번갈아 가면서 기분 느낄 때는 잘라서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. 힘이 나는 단호박 찜. 단호박 쪄서 그대로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